어마어마하게 보여요. 우리 정갱이 나오냐? 준영은 정갱이가 나와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정갱이 나오나요, 선생님? 정갱이 안 나와요? 띄엄띄엄은 정갱이 좀 잡으셨어요? 정갱이가 요즘 잡기 힘들어가지고 정갱이가 안 들어와서 정갱이를 잡아야지 강아지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끼가 살아있는 생미끼 정갱이라. 자, 그럼 갑시다. 아, 바람 장난 아니다. 엄청 외양에서는 꿀렁꿀렁 되는 거 봐봐. 우와, 진짜 세다. 진짜 세. 어마어마하게 꿀렁꿀렁 돼. 배 흔들리는 거 봐요. 세우는 거. 와, 이러면 엄청 빠지 흔들리겠는데. 오우, 여기에서 오우, 멀미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멀미약 먹어야 되나? 뭘 이런 게 토할 것 같아. 아, 오늘 목표는 7자입니다. 예. 나 집사람이 정갱이를 한 마리 잡으면 저는 바로 채비를 하겠습니다. 너무 꿀렁꿀렁 되니까 잘 안 보여. 지가 들어가는 게. 정갱이를 빨리 잡아야지. 그러니까 나가서 잡자고. 힘드니까 여기서. 자, 그럼 여기 나가서 잡읍시다. 여기에서 두지 않아요. 여기가 저쪽에서 잡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 너무 꿀렁꿀렁 되고 정신이 없고 바람이 세서. 그 사장님이 있는 데는 다섯 마리 나왔다니까 저쪽에서 한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사장님 정갱이 안 나온다고 가시네. 정갱이 안 나온대. 어? 없다. 가방 없다. 없다고? 돌돔으로 바꾸자. 돌돔? 그러면 정갱이 안 나온다고 돌돔으로 바꾸세요. 옆에 사장님도 정갱이 안 나온다고 가셨거든?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배가 안 들어와요. 카라반 앞에서는 돌돔이 글쎄 돌돔 날 수가 있다고? 그래? 그럼 한번 다시 가볼까요? 주변이야. 카라반 쪽에서 발골 여기 두 개 가까이 있어요. 예전에 사장님들이 뚫어놓은 거 작년에. 이게 원래 안 뚫렸었는데 제가 여기 돌돔 5자 잡고 나서부터 저는 이런 틈 있잖아요. 이런 데다 채소했거든. 근데 5자 잡고 나서는 다 뚫어져 있어. 자, 여러분들 바람이 너무 심합니다. 다른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다른 데서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돌돔 잡았던 곳으로 왔습니다. 제자리에서 이쪽으로 온 이유는 바람이 저쪽에선 측면 이쪽에선 조금 더 나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동을 한 겁니다. 자, 슝슝슝 날렸습니다. 뽀. 자, 다 풀리니까 뭘 갠신이 넘었어요. 갠신이 넘었어. 아, 다 풀렸는데 물이 갠신이 넘었어. 바로 뭘 앞에 떨어졌어. 돌돔아, 오늘 얼굴 한번 보자. 바람이 몹시 불던 날이 역시. 한 명이 낚시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떤 심리냐면 낚시할 데가 없는데 저기 낚시하네 그러고 가는 거야. 그 또 한 명이 하면 또 가고 그러는 거야. 아, 낚시 너무 붙었네. 렌치 빼니까 완전히 너무 붙어서 떨어져야 되겠네. 요트는 타봤냐고요? 제가요? 타봤지. 타보
타보지 않았니? 그 요트 아니었나? 무슨 요트를 타봐 우리가? 안 타봤나? 꿈에서 탔나? 팔아서 이 날 이 바람에 팔아서 피면 다 날라가. 다 작살나요. 아, 이 모리 진짜 바다 쪽부터 엄청 깊이 자랐다. 이 물 왜 작년에도 있었니? 여기 좀 있었어. 근데 죽지 얘네들이. 근데 이렇게 많이 있어? 지금 아니 5월쯤 되면 서서히 죽어. 점점 죽는다고 여름 되면. 모리? 지금 봐봐 얘네가 몇 미터가 자란 거야. 지금 봐봐 이게 늘어진 게. 모리카 완전 가발이 상나 아니야? 여기 수심이 쪽으로. 그래도 한 6, 7m 되는, 7, 8m 되는데. 왔어! 기다려야지! 바로 돼! 왔어! 핫땡이 왔어! 왔어! 자, 땡겨! 가요, 놀자니까! 놀자니까로 왔어! 올라오고 있어! 가요! 뭔데? 놀자미야! 오고 있어! 그렇지! 이 의자 왜 이래? 놀자미래! 보여줄게, 어, 돌돔이야, 돌돔! 왔어! 걸리면 안 돼! 다리 왜 이래? 자, 왔어요! 오고 있어! 야, 걸린 거 아니야? 돌돔 있어! 돌돔 이때! 모래에서 빠져! 이때! 돌돔이잖아! 돌돔이야? 돌돔이도, 야, 우리 뜰채 없잖아, 뜰채! 봐봐, 어떡해! 봐봐, 여기! 어디? 저기 오고 있다. 어디지? 저 모리랑 같이 오고 있다. 모리랑 여기 있지. 은색 오고 있어. 들썩이다. 와, 모리랑 같이 오고 있다. 와 침착하게 하네. 아, 돌돔이 침착하게 모래 가지고 해서. 오, 왔어. 오고 있어. 가요. 오고 있어. 형님 뜰채가 있거든요. 끌고 오래. 우와, 큰 사이즈 같아. 뜰채. 진짜 오자. 여기 있는데 봐. 오자. 오자 돌려. 우와. 이야. 넣었어. 다행히 넣었어. 오자. 오고 있어. 와, 나왔다. 우와. 진짜 커 우와, 오자 무조건 낸다. 돌돔 빵봐. 돌돔. 와, 오늘 돌돔 해야. 와, 장난 아니다. 와, 돌돔해. 와, 오자. 대박. 오자. 중형계랑 50이 너무. 와, 진짜 크다. 우와, 신박. 대박이다 진짜. 우와. 와, 이런 놈이 잡히다니. 땅이 좋다. 땅이 진짜 두껍다. 오자. 딱 50. 야, 딱 50. 와, 딱 50. 딱 50. 딱 50. 딱 50 맞죠? 잠깐만. 딱 오자 맞아. 인정. 우와. 딱 오자 인정. 우와,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야, 이게 투자도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투자도 아닌가, 여러분. 우와. 이게 바로 투자 조제. 아, 이쁘다, 야. 자, 무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무게는 얼마나 나가는지. 와, 무게 보세요. 2kg. 봐봐. 여기 보이죠? 무게. 무게. 2kg. 보이지? 2kg 딱. 2kg 100g. 그쵸? 보이죠? 보여? 보여. 2kg. 와. 여러분들.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캔낚시 게임 핫도그 돌립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지금 방금 오자를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작년에 오자를 잡았던 곳입니다. 오늘 바람이 심해서 처음에 광어 낚시 하려다가 너무 도저히 안 돼서 돌돔을 왔는데, 솔직한 얘기로 오늘은 낚시 버리는 날이거든요. 자, 오늘 했던 곳은 마찬가지로 작년에 잡았던, 내양입니다. 날물에 좀 포인트더라고요. 내양인데 들물보다 날물이에요.
예, 그리고 봤다시피 바닥까지 쫙 먹었어요. 몰 때문에 이 몰하고 같이 끌려오느라고 몰이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거랑 가발이라 사용한 로드는 레드펄스의 작년에 잡았던 레드펄스의 GT30425 릴은 레드펄스의 BR8030 나이는 모노 16호입니다. 그리고 60호 뽕돌에 구멍채비를 해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추자도 오시면은 인생 낚시가 가능합니다. 뭐 추자도 단 하루에 어복 있는 사람 잡겠지만은 몇 번만 도전하시면 인생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아름다운 추자도, 물반 고기반 추자도 많이 놀러 오십시오. 그리고 유튜브 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여러분들 살 두께 봐. 살 두께 봐봐. 살 두께. 살 두께 봐요. 보세요. 와 두께가 진짜 두꺼. 엄지 손가락. 하동님 엄지 손가락 되게 큰데 장난 아니지 두께가. 우와. 살 두께. 빵이네. 빵 장난 아니야. 돌돔은 양이 달라요 양이. 돌돔 2kg면은 회가 엄청나게 나오는 겁니다. 왜 되게 두껍게 쌓여있어요. 그럼 여러 개 쌓여있어요. 여러 개. 등살이 이렇게. 밑에 깔린 상태. 등살이 바닥을 다 깔고 그다음 뱃살이 이렇게 하고 뱃살 여기까지 다 올린 거야. 지금 두껍게 깔려있어요. 장난 아니지? 우와 장난 아니게 깔려있어요. 아 찰게. 식감이 진짜 찰집니다.